페스티벌인데요. 커피도 화학작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네, 다음 곡 화학반응에 관한 곡입니다. 케미스트리. 네, 안녕하세요. 방금 공연을 마치고 내려온 닥터스입니다. 네, TV1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날씨도 굉장히 좋은 와중에 이런 잠실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큰 페스티벌이 열리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요. 처음 와봤는데 되게 그 부스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다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. 달고삽니다. 아메리카노 계열을 좋아하는데 제가 우유가 들어간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라떼 종류는 잘 안 마시고 주로 이제 콜드브루 계열이나 아니면은 좀 이제 즐기고 싶을 때는 드립 커피를 많이 마시고 그래요. 저도 아메리카노 좋아합니다. 네. 일단 카페인을 좋아해가지고. 저는 밤샐 일 있을 때 항상 먹어요. 딱히 그럴 리 없어요. 안 마시는 것 같은데 근데 커피를 맛있어가지고 좋아하긴 해요. 달고 살죠. 막 원두도 나라가 있잖아요. 원두마다 맛이 달라서 그런 것도 막 비교하면서 먹기도 하고 그래. 밤에 그냥 자기 전에 따뜻하게 한 잔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. 그럼 잠 안 오지 않아? 아 근데 그게 카페인이 안 맞는 사람이 잠이 안 오는 거지. 카페인이 뭔가 몸에 맞으면은 잠도 잘 오더라고요. 어쩐지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졸리더라고. 대리아민. 네, 역시 이렇게 맑은 날씨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선선한 날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들은 건 역시 대리암이죠. 대리암. 나는 대리암. 염산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를 내면 녹는 대리암. 얼죽아?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. 아,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. 저 얼죽파 얼죽아파입니다 저. 따져 죽어도 따뜻한 커피파. 아 그건 좀. 저는 자기 전에만 그냥 자기 전에 그냥 마음을 이제 좀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따뜻한 거 먹는지 저도 얼죽아해요. 일이다. 뭔가 커피를 마시면은 아 오늘 일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요. 저도 비슷해요. 업무를 시작하는 느낌? 나에게 커피는 포션이다. 포션. 오 좋은. 저 똑같은데. 뭔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 마시는 그런 느낌. 네. 저희의 커피란 에너자이저다. 확실히 커피를 마시면 더 열심히 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전 좀 반대인데. 똑같나? 아 저 나에게 커피란 뭔가 휴식이다? 자유시간 약간 이런 느낌. 뭔가 좀 텀이 있으면은 커피 마시러 가자 이러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으로. 보통 우리 청춘들이 이제 커피를 마실 때가 보통 바쁜 일이 있을거나 뭐 밤새야 되거나 이럴 때 많이 마시잖아요. 뭔가 좀 이 시대 청춘들에게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지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. 물론 그게 꼭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모든 청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네, 저희 앞으로는 할로윈 데이에 네, 10월 31일에 저희 기획 공연이 있습니다. 네, 현재 이제 곧 예매 안내 나갈 예정이니까 저희 SNS 통해서 꼭 소식 받아보시면 좋겠고요. 저희 닥터스 할로윈 공연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